믿기 힘들겠지만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다. 물론 듣고 나서 이게 진짜냐고 물어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. 걱정을 해서 나왔습니다. 강인구 씨, 전용한 목사라고 아시죠? 찬양합시다! 할렐루야! 전용한 목사가 왜요? 지금 강인구 씨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전용한입니다. 아, 이거 좋아. 수리남은 왜 돌아오셨습니까? 왜긴 왜요? 돈 벌러 왔지.